임재규가 등장하네요. 네, 오늘은 프로토스 중심이네요, 확실하게. 삼성전자 칸이 어느 한 선수가 전략의 스타일을 좀 바꿔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선수가 삼성전자 칸은 테라이 나오거든, 저거가 나오든 좀 색다르게 경기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느낌의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병호 선수도 그렇고, 허영모 선수도 그렇고, 또 박대호 선수도 그렇고, 또 이런 임태규 선수 역시나 오늘 아주 뭐 색다른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송병구, 허영모 선수 같은 팀의 이 두 명의 프로토스가 오늘 선곡한 대로 정말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의지를 담보로 경기를 준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세트 준비하고 있는 제8게임단의 선수는 주장이 됩니다. 김재훈 선수입니다. 네, 김재훈 선수. 네, 최근 들어서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팀 창단에 대한 부담, 팀 이적, 여러 가지 부담을 지금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경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경기만큼은 달라야 됩니다. 과감한 경기, 과감한 결단력, 이런 것들을 오늘 경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만났던 선수들 강했습니다. 하지만 김재훈 선수 경기력도 좋았기 때문에 그 팬분들께서도 아쉬움으로 아, 근데 이길 수 있었는데라는 그런 말씀을 저절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훈은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 많은 팬 여러분께서 오늘 김대훈 선수의 경기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세트 역시 프로토스가 나왔습니다. 임태규 선수와 김재훈 선수가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인 리액션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칸의 임태규 선수의 진영인데 그런데 네. 나갔습니다. 아, 노란색이 뭔가 갑자기 튀어나왔죠? 네. 무조건 전진 게이트죠. 뭔가 모든 선수들이 준비를 해왔어요. 삼성전자 칸의 모든 선수들이. 네, 김재훈 선수 반대편 붉은색 지금 9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뭐가 오는지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네, 일단 지금 시작하자마자 가서 네, 지금 파일런을 들키지 네. 않고 건설을 해서 상대방을 초반에 끝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임태규 선수, 김재훈 이 두 명 선수 아직 이번 시즌 승리가 없는데요. 네, 본진 안까지 어떻게 뭐, 일단은 최대한 어디까지 가죠? 임태규? A2A까지 딱 짓고 그냥 경기를 끝내버리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여기서 여기 뒤로 돌아가서 여기에 건물을 짓고 네. 네, 예. 본진 안에 뭐 지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지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짓고 경기를 좀 끝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양팀 코칭 스텝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김재훈 선수 특히나 최근 경기가 약간 좀 아파서 아, 지금 좀 조심스럽게 경기를 준비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모르게 되면은 지금 그냥 끝날 수 있어요. 네, 당해봤으면은 충분히 막을 수가 있는데 아까 주훈 감독의 좀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냥 썩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예. 게다가 이게 요즘에 프로토스들이 정찰을 늦게 가죠. 자원을 많이 모으고 네. 예를 들어 그 질럿을 두 개 찍으면서 드라곤을 넘어가고 게이트웨이를 쉬지 않는다라면 막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드라곤 준비한다거나 네. 뭐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거고 설마 이 지역을 네, 미리 정찰하는 것은 누구 아 웬만하면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거든요. 네. 예, 언덕 위에 이거 캐논 예. 하나 짓고 언덕 아래로 내려가서 질럿 캐논 이어나가서 그냥 끝낼 생각을 지금 보이고 아, 있습니다. 이미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태규 선수 지금 캐논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포징까지 소환하고 있는 임태규 선수고 아... 야, 오늘은 허영모도 마찬가지고 임태규 선수 그렇고 오늘 삼성전자칸의 프로토스에게 그 데이터 분석에 힘이 아주 크게 작용하는데요. 네, 캐논 하나와 언덕 위에서 완성이 하나가 그렇죠. 되면은 그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씩 이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연봉처럼 연 캐논이 이어가지는 거예요. 네, 그럼요. 지금 이거는 네, 대놓고 프로브가 가도 네, 이거 그 프로브를 잡아낼 수 있을 만한 병력이 없는 상황에서 캐논 하나 대놓고 지어도 됩니다. 이제 진로 한 기라와 같이 진로 한 기 나올 때 같이 가면 되는 거고요. 와,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막죠? 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김대훈 선수 굉장히 좀 암울한데요. 자, 진로 하나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 준비하고 투 게이트웨이 김정... 예상했어요. 네, 네. 투 게이트웨이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졌습니다 지금. 아, 캐논이 무섭습니다. 캐논이 이 캐논이 문제거든요. 이 캐논이 네, 이걸 막으러 오면은. 이거를 취소시켜야 돼요 한번. 네,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캐논 하나가 더 올라가거든요. 아, 근데 딱 닿죠, 딱 닿아요. 큰일 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야. 캐논 하나 더 지어지게 되면 예, 자원 채취 아예 마비가 되는 상황까지 되기 때문에 김재훈 지금 하나 더 하나 더 아, 이거 하나하나 연결되면 될수록
김재훈 선수의 진영이 이제 붉은불 하나씩 하나씩 계속 이제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 지어서 파이런 계속 연결하는 거죠. 네, 전략이 정말 좋은 게 만약에 모든 걸 다 여 지금이나 싸워야 되고 차피 안 쳐 질러 이길 수가 없거든요. 하나라도 질러 저 삼질러 아 질러 하나 더 왔죠. 하나 버려도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네네. 아 주제 임태규 이거 이런 전략은 상대방이 어떤 프로토스였어도 오늘 한 경기는 승리를 따내는 전략이었습니다. 이거는 예측할 수도 없고 해봤자 질 수밖에 없었던 네, 정말 삼삼동작한 프로토스들의 머리를 해서 나온 그런 전략이에요. 아 정말 삼삼동작한의 분석력 이게 소름 끼칠 정도로 대단합니다. 날카롭습니다. 네 정말 프로토스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주전 프로토스 선수들의 전략 공유 이런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까 뭐 공군 손석희 선수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모든 프로토스 선수들이 모여서 전략 하나하나를 만들고 또 공유가 되다 보니까 모르면은 무조건 100% 성공하는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는 알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보고 나서 대처 정찰도 빨리 갔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상대방의 투게이트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예상하는 순간 경기를 끝나는 거였죠. 그만큼 이거는 전략이 너무 좋았고 이건 천하의 뭐 허영 뭐 송병구 허영 뭐 김태경 도재 이런 선수가 나왔어도 이번 경기는 제가 볼 때 못 막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딱 한 번 통할 수 있었던 그런 전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긴 단위 경기 다전대로 만약 펼쳐진다면 다전대 경기 그런 데서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략을 임태규 선수가 들고 나왔습니다. 뭐 다른 팀이 들고 나왔다면 이런 느낌도 아닌데 삼성전자 카라 프로토스가 들고 나왔기 때문에 더 의미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네 진짜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는 뒤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경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안정적인 경기를 하겠다는 그 생각에 일침을 가하는 아주 날카로운 전략이었습니다. 아 반면에 재파게임단은 진짜 뭐가 안 풀리네요. 네. 네 오늘 상대팀의 전략이 계속 좀 당한 혼을 찔리면서 네, 아쉬운 경기들이 나와버렸었는데 근데 그래도 이재던 선수의 400승 달성과 그리고 이후에 경기할 때 조금 더 준비된 전략들 오늘 경기 컨셉들 보면 프로토스 선수들이